햇살 아득한 꽃 활짝 피는 백합한다 그 안에서 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야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해소서 주님의 숲 주님의 숲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폭력함을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내 생명도 귀한 채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앉혀 당신 제가 사으리니 은혜로운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숨 동산 내 마음속에 폭력한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난 안개가 그 안에서 내 생명 밝은 영혼에서 오 하나님의 영혼에서 당신 제가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세 주님 가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그이에는 불륜 장자 손과 발로 다짐이신 지치신 주님의 오사 주님 용서하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 앞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상의 신이다. 인간이 만드는 가상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문제가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왜 두려움이 올까요? 그리고 근심이 늘 떠나질 않습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도 늘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내 마음에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있고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늘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했는데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이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는데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모든 범사는 다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산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막연하게 아 무조건 예수 믿어라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자꾸만 의심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다니시는 오랫동안 직분을 갖고 계시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어떤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기관장 자리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생활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자. 알고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역사에서 고정하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690년 전 또 증가하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7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00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너무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역사는 누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조작할 수 없습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감히 누가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 그려놓고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무슨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깎아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비로 되는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역사 속에 성경 얘기만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 말씀 내가 아는데 아는 것으로 능사가 아니라 깨닫고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할 거야?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제 제가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역사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전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천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역사를 보게 되면 BC 690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 전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BC 487년에 스가랴라는 사람을 또 세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이사야를 얘기하면 몇 년 거리가 있냐면 자그마치 약 300년 역사 간격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사야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또 스가랴라는 사람은 약 2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역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들을 세우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 전에도 예언하시고 약 700년 전에도 예언하시고 약 500년 전에도 또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십자가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현장 사건을 자세하게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네 명이 기록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은 각각 본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전부가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구약의 세 사람, 신약의 사복음서 여기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오늘 여러분 예언과 그리고 실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스가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 현장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역사를 여러분께 증언합니다. BC 10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을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7절, 시편 22편 16절, 시편 69편 21절, 시편 22편 18절과 시편 34편 20절, 시편 41편 9절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말씀하기를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구약성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강조되고 있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으라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정의롭게 살으라고 모든 종교는 이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착하게 살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이것이 이렇게 한다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참고로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과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을 한번 다시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소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불심판 내립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가를 앞둔 그에게는 성경에는 사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남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이제 처음 만나는 나그네인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영접을 하는데 자신의 집 안으로 모시고 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떡도 내어놓고 마실 물도 주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9장 8절에 의해 말씀 보게 되면 물은 노소라 말은 어린 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남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말라. 소돔은 두 가지입니다. 술로 완전히 거기는 타락해버렸고 또 음란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이 두 남자를 그들은 천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 롯은 장성한 두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처음 만나는 두 남자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킵니다. 남자들에게 다 내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네가 우리 법관이냐 하면서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세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롯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지켜주려고 살려주려고 자신의 두 딸을 장성한 두 딸을 무사람 남자들의 집 앞에 들어 내주는 이런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참 저 사람 참 정의롭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 같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도 성경은 소돔이 심판당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더라. 뭘 말합니까? 얼마나 선한 일 했습니까? 롯이 얼마나 착한 일 했습니까? 자기 딸을 두 딸을 죽는 자리에 내줬는데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을 했어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데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착한 일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윤리 도덕을 많이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가 안 계신 자리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라 했습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맹신이 되지 말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천년 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시편은 분명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했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입니다. 막연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역사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을 했던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실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성경은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천년 전에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정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삐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 하나님은 천년 후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찔리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를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썰개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썰개초, 아주 쓴 썰개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썰기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류인가요? 신화적인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현장으로 끌고 가면서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천년 후에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과연 기독교는 짜집기를 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무슨 픽션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온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4편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은 뼈가 끊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끊기지 않는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은 시신이 내려오면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뼈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세상법이 아무리 뼈를 꺾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법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과 더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가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팔리냐면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은30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최초로 이 땅에 예수님 제자로 세운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41편 9절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친구가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친구라 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돈궤를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신임하는 사람한테 돈 맡깁니다. 신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제자들과 섞여 있는 그 얼굴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앞에 와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내 떡을 먹던 자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로 팔아버립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들어갔던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천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제 또 시대는 흘렀습니다. BC 690년경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과 9절과 50장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바로 이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90년 전, 그리고 대략 약 700년 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을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정확하게 69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채찍으로 사정없이 온몸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문 받으실 때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실 것을, 침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도 신문하실 때 말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시신이 안치될 때 부자의 묘지에 안치됐을 것을 약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이사야 50장 6절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69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사람들부터 침뱉음을 당할 것을,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사람들이 침 뱉는 것까지, 그 사람이 누가 그 현장에 있는가까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너의 발걸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럼 수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내 숨소리까지도 횟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으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한가닥 한가닥 다 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내 몸이지만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세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게 우리 일상생활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대는 흘러갑니다. BC 487년경에 예언된 스가랴서를 소개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11장 12절, 11장 13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잠언 16장 3절, 스가랴 9장 9절에 이때가 정확하게 487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 땅에 약 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실 때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귀 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30에 팔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은30에 팔리시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그 은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전에다가 이 은삼십을 던졌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진 은삼십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가리켜 핏값이라고 말하고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1장 13절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누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 나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맡기면 그리하면 이 말씀 뭡니까? 맡기기만 하면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한 걸음 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